원재료 소형 세트에 대해서 자단 유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유황 2.5kg, 가성소다 2kg, 천매암 250g 이렇게 넣고 물 1차로 5리터를 넣고 2차로 3.2리터를 넣고 30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자,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 나무주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열 그러니까 100도 정도까지 이게 물 없이 이렇게 끓는 내열 플라스틱이거든요.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유황, 그 다음에 가성소다, 천매암 이렇게 필요합니다. 가성가리는 오일 만들 때 필요하고요. 자,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. 네. 5리터하고 3.2리터 유황 이거는 천매암 황토 천일염 넣어줍니다. 물을 1차 물을 5리터를 넣고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이제 이게 100도씨까지 끓어 넘치고 뜨거워지니까 조심해서 장갑 끼고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. 오, 연기가 뽀글뽀글뽀글 연기도 나고 뽀글뽀글 장난 아닙니다. 나도 이거 자담 유황은 처음 써보는데 만능 유황이라고 해서 10리터에 24cc
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24, 오일은 200, 은행은 300ml. 24cc면 양이 얼마나 돼요? 얼마 안 되지. 진짜 작다 그죠? 맥주 500cc지. 525분의 1이가 그럼 아주 작은 건데 그죠? 그러면 양을 갖다가 잠깐만 20에 그러면 진짜 오래 쓰네. 이게 자담 유황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내열병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할 거거든요.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 응? 10cc. 이거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. 깨는 컵을 갖고 와서 되는데. 계란컵을 갖고. 계란컵을 갖고 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. 이게 여기에다가 이만큼 넣고 이게 그다음에 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도 진짜 그러면 이게 오래 쓰는 양이네. 진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3년은 쓴다 하더만. 힘들다. 이게 만드는 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. 이 내열병도 있어야 되고 이게 100도씨까지 끓기 때문에 병도 이거 내열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물도 이온수 그 정수된 물 정수기도 안 되고 빗물이나 연수물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. 그 다음에 이게 은행 달인물인데 이걸 많이 넣구나. 아이고야 반응이 희한하게 일어나고 반긴가. 소주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그 다음에 오일, 자담 오일을 200ml. 와 이거야 계란컵 구우다가 따라갖고 맞춘 거. 아 맞네. 아 그렇네. 여기가 30cc네 그러면. 그러면 24cc면 요거만 하면 되네. 우와 진짜 작다. 여기에 계량이 여기 20cc면 요만큼이에요. 요만큼 20, 이게 10리터인데 그러면은 반이니까 그러니까 2.4 여기 2.4리터 요만큼만 자담유형 넣어야 돼요. 아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되겠네. 벌레 먹으면 먹는 대로 벌레하고 같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지었는데 유기농으로. 근데 조영상 대표 유기농 강좌를 듣고 이 자담 유황을 접하게 돼서 저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약속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환경으로 인증받아서 진짜 20cc만 딱 쓰면 되면 정말 농약 다 만들겠는데요. 이 농약이나 비료값이 그리고 이게 또 밭에 흩어지는 것 같고 막 좀 아까운 것 같지만 이게 다 영양제예요. 그리고 이게 있으면 벌레들이 안 온다더라고요. 근처로. 그래서 좀 흘려도 배추가 지금 초토화가 됐잖아요. 며칠 있다가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우리 여기 남부 지방은
배추를 조금 늦게 심으면 별거지가 조금 덜 먹더라고요. 더 추워지고 먹지만 빨리 심으면 낙이 나는데 별거지가 많이 먹어. 근데 이게 자담유황 여기 있으니까 냄새 난다. 낮에. 이 자단 뭐 하는 거